이윤규 변호사님, 수능이 일주일 남았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? 김태훈님이 지금 저보다 나이가 적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, 그냥. 편하게 얘기할게요. 태훈아, 많이 부담스럽지? 지금 시험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. 근데 형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수능 한 번으로 모두 좌우되는 거 아니야. 너가 그 과정에서 결과보다도 조금 더 얻는 게 있으면 좋겠고, 너가 만약에 정말 수능을 반드시 잘칠 거야. 왜 형의 채널을 이제 구독을 하니까 그게 될 건데. 그렇지만 만약에 형이 너가 시험을 못 치더라도 인생은 이제 지금 그렇게 해도 19살밖에 안 되잖아, 그치? 너가 4배 정도 더살수 있거든. 100살까지 살수 있으니까, 그치? 너가 만약에 시험을 못 친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기회가 있어. 그래서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. 형 부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? 많이 힘들었고. 사실은 실력이 부족해서 시험이 안 되는 것보다 부담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태훈이가 시험을 잘 치라기보다는 그 하루에 어떤 우리 시스템, 그리고 어른들이 만든 이 잔인함 속에서 하루를 잘 버티고 이겨내고 다시 돌아와서 또 라이브에서 웃는 얼굴로 그렇게 보면 좋겠어. 편하게 잘 다녀와.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 동안이 태훈이한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들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인생에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별거 아닐 거야. 그 일주일과 이 하루가.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야겠지? 태훈이 화이팅! 수능 즐겁게 치고 와.